오늘 다룰 거는요, 다름이 아니고 리플의 기초부터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물어볼 것은 리플은 뭔가요? 리플은 뭐죠? 뭔가요? 리플? 그리고 엄청나게 이게 가격 상승했는데. 제가 비트코인은 뭔지 제가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준비하면서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은이 형이 지금 이전까지 바로 계속 준비하느라고 오늘 좀 약간 방송이. 네, 방송 퀄리티가 구린데. 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이 좀 애를 많이 먹은 모양이에요, 시은이 형이. 네, 이게 좀 방대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리플이 왜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거를 공부했는데, 실제로 오늘 얘기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리플은 뭔가요? 슬라이드가 짧아서. 네, 리플의 시작은 리플페이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리플페이는 2004년도에 라이어 퍼거에 의해 개발이 됐는데요. 이름이 좀 독특하네. 라이언 퍼거. 네, 라이언 퍼거가 개발한 리플페이는 이제 하왈라 시스템이라는 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왈라 시스템은 이슬람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신용 시스템이야. 아, 진짜? 그래서 와우. 자기들끼리 무슬림들이 이제 P2P로 신용 네트워크를 생성해서 이제 여기서 A부터 E까지 돈이 옮긴다고 할때 A에서부터 B까지의 신용, B에서부터 C까지의 신용, C에서 D의 신용, D와 E의 신용을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모르지만 신뢰할 수 있는 E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시스템. 약간 아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약간 이런 건가? 맞아, 맞아.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계속 점프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하왈라 시스템, 일단 하왈라 시스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하왈라 시스템의 기본인데요. 네, 와우. 이거를 보시면 알 건데, 네, 이건 참고로 위키피디아에 가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사람한테 돈을 송금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뭐냐면 돈이 오가는 것이고, 이제 파란색이 뭔가 신뢰나 무슨 정보가 오가는 그런 걸 나타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X하고 M은 브로커예요. 그리고 A하고 B는 다른 도시에 있다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X와 M도 다른 도시에 있겠죠? 그러면 A가 X한테 일단 먼저 돈을 줘. 돈을 주면서 A가 X한테 아마도 뭐 암호 단어 같은 걸 줘.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암호학, 크립토그래피하고 정말 비슷하지. 이거를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A가 일어나. 그러니까 A가 B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 암호 이거라고 했어. 너 기억해? 라고 끊어. 끊으면 X가 M 보고 이제 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이제 B라는 사람이 너한테 돈 찾으러 올 건데 그 사람이 이런 단어를 말하면 이만큼 줘. 내가 신용장부에 적을게. 라고 말을 해.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여기 3A지. B라는 사람이 M한테 가서 얘기를 해. A가 저한테 이만큼 보내주기로 했는데요. 암호는 이거래요. 그러면 M은 X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B한테 빨간색으로 3B로 돈을 넘겨주고 난 뒤에 X는 M한테 신용장부에서 이제 X가 M한테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한 단계를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의 시나리오 놓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있는 내 동생한테 돈을 보내고 싶은데, 내가 직접 가기는 그러니까 서로 한국에 있는 아는 사람 대리인, 미국의 내 동생 대리인을 해가지고 나는 한국에 있는 대리인한테 주고, 얘네 미국에 있는 대리인은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맞아. 그 돈을 내 동생한테 직접 주고, 맞아, 나중에 맞아, 맞아. 얘네 둘이 뭐 정산을 하든 약간 이런. 여기서 진짜 좋은 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IOU? 모든 것은 장부 위에서 이루어지지, 실제로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리플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는 무료 페이팔이라고. 실제로 돈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진 않고, 그냥 단순히, 신용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장부 내용만, 각각 기록을 하죠. 영찬님, 감사합니다. 10불. 와우. 네. 10필 감사합니다. 진짜 에스쿠오. 사토시가 살찌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라이언 포거라는 사람이 하왈라 시스템을 만들었고, 하왈라 시스템은 그러니까 A부터 B까지만 아니라 A부터 E까지도 이거를 적용을 해보자. 그러니까 A가 나라고 생각하고 E가 이발이 필요, 이발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E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는 A, B, C, D, E 이 사이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E가 돈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 내 사생활이 다 나오네 여기. 아 다음은 내가 제대로 할게. 미안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 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리플페이가 획기적이었던 게 이게 어쨌든 탈중앙하거든. 그러니까 중앙에서 뭔가 통제하는 게 없고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의 그 신뢰가 하나하나 모여서 더 큰 신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확장성이 보장이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도 어떻게든지 돈이 가긴 가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좀 약간 P2P 신뢰 모델?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리플페이의 가장 큰 단점은 SNS처럼 사용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굳이 표현을 하자면요. SNS 시스템 중에서 나이 드신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스토리 안 쓰잖아요. 그래서 맨날 막 카카오 스토리 쓰려고 하면 막 주변에 친구들이 아 형 그거 망 오빠 그거 망했어요 카카오 스토리 왜 써요 이러는데 근데 이제 사용자 수요에 따라서 역시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뭐 젊은 층이 30대 이전 뭐 40대 이전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이런 식이고 같이 근데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제일 잘 되잖아. 그래서 SNS도 네이버 쪽 SNS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용자 수가 하나하나씩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거 한순간에 사용자 수를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리플페이 같은 경우는 시스템은 좋았으나 사용자 수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었지. 그러니까 리플페이가 리플의 전신인 거죠? 전신이에요. 전신. 네.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09년에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때 이제 탈중앙화라든지 개인 간의 어떤 신뢰를 가지고 이거를 전반적인 네트워크로 확장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솔직히 엄청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엄청 재밌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한 거지. 결국에는 비트코인처럼 되지 못하고. 네. 네, 개인 환전소 구조라면 네, 아브라 같은 지금 비트코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브라나 아니면 뭐 로컬 비트코인 그런 것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네. 리플페이에서 이제 리플로 가는 과정입니다. 와우. 이제 리플의 창시자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제 이렇게 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드 맥케일럽, 아서 브리토, 데이빗 슈워츠, 크리스 라슨 이렇게 네 명을 보고 얘기를 하고 지금 거기서 이제 그 선임 암호학자로 일하고 있는 분은 에이지 데이빗 슈워츠입니다. 데이빗 슈워츠 이 한 분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나머지 분들 설명하자면 여기서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유명한 사람들은 제드 맥케일럽이 가장 유명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던키 많이 써보셨어요? 옛날에 막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당나귀 그 다음에 이뮬이라고 있었잖아요. 이뮬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막 네, 음란물을 다운받기 위해서도 쓰고 나는 그런 기회가 없는데 영화를 다운받기 위해서 쓰고 만화 스캔본을 다운받기 위해서 쓰고 게임 막 압축파일 다운받기 위해서 쓰고 막 옛날에 와레즈가 떴다가 와레즈 사이트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막 와레즈가 떴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뮬 이던키로 넘어왔지. 네. 근데 제드 맥케일럽이라는 사람이 이던키를 만든 사람이에요. 진짜 실력이 좋죠. P2P 파일 쉐어링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P2P 계열에 몸담고 있던 분이신가? 맞아. 근데 이 사람이 또 마운트 콕스를 만드는 아,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네. 마운트 콕스가 지금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역사상 이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해킹 사건을 손꼽으라고 하면 마운트 콕스의 해킹 사건인데요. 그렇죠. 사람들이 출금 못하게 돈을 이 당시에 마운트 곡스가 전 세계 거래량의 80%였어요. 아, 나중에 한번 이거 얘기해 드리면 좋겠다. 아, 마운트 곡스 사건. 네. 2014년에 터졌죠. 비트코인의 전설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전설적인 사건이죠. 네. 그래서 1300불 그때 이제 1300불 가량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출금을 못 하도록 막고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마운트 곡스가 그 원래는 마운트 곡스 이름이 MT.GOX가 아니고 MTGOX예요. 아, 그게 Magic the Gathering exchange 그거 거기 때문에 official exchange 그건가? 그래서 매직 더 게더링이라고 약간 유희왕 같은 트레이딩 카드가 있어요. 아 그런 거야? 트레이딩 카드가 있는데 그 트레이딩 카드를 온라인에서 교환하는 온라인 exchange였어. 온라인 거래소. 오케이. 근데 제드 맥케일럽이 그거를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저희 요즘에 이제 말이 많은 이제 그 망하게 했던 마크 칼펠레스
펠리스 아저씨한테 그걸 팔아 넘겼지. 마운트 콕스를.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하신 게 스텔라. 지금 여러분 보시면 스텔라 루멘스라고 떠 있잖아요. 그래서 스텔라가 뭐냐면 리프레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블록체인, 그 퍼블릭 블록체인, 공개 블록체인을 만든 겁니다. 그럼 제드 맥칼렙이 스텔라의 그거야? 리드 디벨로퍼? 어, 이 사람이 CEO일 거야, 지금. 와, CEO야? 근데 이 사람 제드 맥칼렙이 이러다니까 말이 좀 많아. 그래서 리프리의 그 개발진이 스텔라로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어, 맞아. 제드 맥칼렙이 갔다는 그 얘기야. 네. 네, 폴로니엑스 그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박창규님. 네. 그리고 더 최소한 1, 2더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플로 만들었을 때 이제 얘네들이 이루고 싶어 했던 게 몇 개가 있어.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에 의한 합의가 아닌 네트워크 멤버 간 합의에 의해 화폐 시스템, 의한 화폐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싶었고. 맞지? 그리고 네. 그리고 중앙거래소, 당시에 비트코인 중앙거래소의 의존을 감소하고 싶었고, 전기를 절약하고 싶었고, 비트코인보다 빠른 거래 속도를 가지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 그래서 이제 제드 맥케일럽이 그 퍼거한테 리플페이에서 리플 유메를 구매를 하고 처음에 만든 오픈코인이라는 거를 이제 창설을 하게 됐지. 오픈코인은 뭐야? 이게 리플이라는 이름을 정식적으로 채택하기 전에 만든 자기들이 만든 단체야. 맞아. 오픈코인이 있다가 이제는 그걸로 리플이 된 거지? 네. 결국엔. 아, 김민규님, 네. 복돼지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픈코인이 창설이 되다가 오픈코인이 자연스럽게 리플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RTXP, 리플 랩스, XRP, 이게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RTXP 같은 경우는 Ripple Transaction Protocol. 그러니까 이게 리플 프로토콜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리플 블록체인이라는 게 RTXP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Ripple Labs. Ripple Labs 같은 경우는 블록스팀처럼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 아, 진짜? 오픈코인 같은 회사 이름.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있는 게 XRP고, XRP는 여러분이 아는 리플 트랜잭션 RTXP 위에다 있는 토큰이에요. XRP를 사고 파는 거잖아. 그죠? 맞아, 맞아. 그래서 RTXP가 한 번 더 뭐라고? RTX, Ripple Transaction Protocol. 아, 프로토콜 이름이구나. 프로토콜 이름. 네. 그래서 은행이, 그러니까 얘네가 하도록 한 거는 뭐냐면 약간 특이한데, 자기들이 그린 세상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은행 기존 금융권하고는 기술적으로 비교가 안 된 거야. 비교가 안 돼서 자기들이 느낀 거는 우리가 은행권에 좀 더 힘을 실어주자. 비트코인과 경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주자. 해서 이제 은행이 비트코인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와, 그리고 XRP는 또 그거를 가능케 하는 전자자산이지. 아,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은행이 비트코인과 경쟁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구나. 자기들이,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우리가 이 방향을 택하면서 뭔가 가정사실들 몇 가지를 얘기할 건데, 막 그 중에 하나는 얘네는 은행 시스템이 뭐 전 세계 주도권을 여전히 쥐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재호님, 보스코인과 리플코인 중 시스템만 봤을 때는 그 아예 해결하려는 문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스코인 좀 더 얘기할 때 해결하려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발음 좋아 보인, 왜 이렇게 좋아요? 형, 저 이거 중국어로 한번 해주면 안 돼? 아니, 중국어로 하지 맙시다. 중국어 발음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보여드릴 그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게 나중에 이 역사가 리플의 이제 가치 판단을 할 때도 이게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리플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문제를 아셔야 하지만 리플을 다른 어떤 플랫폼과 비교를 할 수 있는지도 확실하게 머릿속에 그리실 수가 있어서 리플 역사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음이 리플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인데요. 리플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결제 스택이라고 해요. 결제 스택. 그러니까
결제 스택은 뭐냐면 제일 위에는 어플 레이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플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거는 애플페이, 벤모, 알리페이, 위페이, 카카오페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직접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쓸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어플 레이어에서는 정말로 많고 많은 방법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냐면 카드를 우리가 긁을 수 있는 방법을 수만 가지 방법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근데 문제가 리플이 봤을 때 저 이거 기존의 문제는 뭐냐면 이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토콜 레이어에서는 발전이 하나도 없어.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봤을 때 스위프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진짜 좋은 예인데, 에어비앤비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영국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독일에 가서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돈을 내고 싶어. 그러면 나는 에어비앤비를 결제를 하잖아. 근데 내가 에어비앤비 결제를 했을 때 나는 일단 영국 파운드로 돈을 낸다, 온라인으로. 근데 거기 갔을 때 그 독일 사람은 독일 그 뭐라 하나 프랑크로 돈을 받잖아. 근데 그 사이에서 환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은행 간에서 돈을 주고받고 전 세계에서 이런데. 그러기 위해서 에어비앤비, 대표적인 예로 에어비앤비가 매 해마다 돈을 쓰는 게 대충 사람들이 많은데 1,000만 불? 1,000만 불. 100억 원? 1,000만 불 정도를 그 돈에, 1,000만 불에서 2,000만 불 정도 돈을 쓴다고 해. 그래서 스위프트, 그 노후화된 스위프트 시스템을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대체를 하고 싶었고, 이 결제 스택이 위에 부분을 빼고 나머지 밑에는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를 대체하고 싶은 거야. 아, 그러니까 그 철수 위에 있다는 거는 뭐 카드나 앱으로 하는 건 하는데 뒤에 데이터베이스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옛날 거다. 손에 거쳐가는 그 과정을 간소화시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묻기 시작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가치가 정보같이 이동할 수 있나? 그러니까 페이팔이네, 페이팔. 그러니까 자기들 하는 말에 무료 페이팔이라니까. 계속 그 말을 하는 무료 페이팔. 무료 페이팔. 그러니까 이메일을, 우리가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을 쓰면 한순간에 여기서 저기로 가잖아. 근데 가치는 왜 그러지 못하지? 그리고 여기서는 가치는 결국에는 신용 아닌가? 하왈라 시스템이라는 게 가치는 결국 신용이면 신용 정보를 내가 A지점에서 B지점까지 한순간에 옮길 수 있지 않나? 이건 21세기잖아.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인프라를 리셋을 한다고 자기들은 목표를 잡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은행들 자체는 인프라를 그렇게 안 바꿔도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예를 들자면 지금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점 중에서 하나는 지갑도 만들어야 되지, 거래소도 써야 되지, QR코드 이거 다 너무 생소하잖아. 이제 뭐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는 우리가 이걸 안 사용할 수도 있겠지, 간소화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프로토콜을 모두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은행들 당신들은 지금 하던 그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 자체를 쉽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냐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 같이 화폐로서 이제는 화폐로서 생각하는 그런 플랫폼들은 은행을 아예 대체하는 거잖아요. 은행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의 가장 기본에 있는 중앙은행이라든지 스위프트망이라든지 그런 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걸 완전히 다 대체하려는 건데, 리플은 뭔가 은행이 지금 하던 것, 은행은 생존하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생존하게 도와주면서 거기 있는 아래의 것들만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은행 내부적으로. 맞아. 네, 질문이 올라왔는데 최영찬님, 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에 관한 강의는 벌써 많이 했고요.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이제 POS 가장 관심 있는 것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할 것 같고. 네, 아마 제가 조만간 이제 이더리움 화이트페이퍼 리딩, 그러니까 백서 읽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좀 하지 않을까. 오늘도 이제 POS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시스템이라서요. 조금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마이닝 회사에서 200만 원 투자하면 매달 20만 원 준다는데 믿어도 됩니까? 만약 그 마이닝 회사가 마이닝 맥스라면 믿지 마세요. 그리고 네, 질문 하세요. 지금 여기까지 일단 하고 질문하세요. 리플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닝 회사에서 200만 원에서 20만 원 준다는 거는 뭐 예, 그 정도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마이닝을 하고 있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 수익 정도 나와요. 예. 아프리카 좀 더 줄 수는 있는데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프리카의 별풍? 아, 좀 다른 거죠? 예. 네. 페이팔 혹시 쓰신다면 페이팔이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네, 신용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
페이팔이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예,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리플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네. 네. 리플 같은 경우는 그 기술적인 부분이 완전히 다 공개가 다 안 돼 있죠. 다 안 돼 있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불투명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R37라고 그 뭐라고 하죠? 컨소티엄 은행들 컨소티엄이 이제 이걸 제가 추후에 리플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R37가 리플을 놓고 볼 때 두가 컨설턴트 두 명을 고용했는데 한 명은 비트코인 코어 쪽에 블락스팀 쪽에 피터 토드였고 그 다음에 한 명 더는 이제 금융권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이 두 명이 리플 프로토콜을 보고 난 뒤에 각각 한쪽은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이고 다른 한 명 그냥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리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R37가 리트스프를 채택을 안 했지. 근데 채택 안 한다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여기서 몇 가지 좀 질문이 나왔는데 리플은 노드와 마이너가 없는데 거래 기록은 어디다가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마이너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드는 있습니다. 노드는 이제 그 밸리데이터라고 하거든요. 네, 밸리데이터라고 지금 현재 리플 네트워크의 8개의 밸리데이터가 이거를 검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가 8개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채굴할 수 있는데 노드들이 8개밖에 없고요. 거래 기록은 하긴 하는데 이제 거래 기록을 잘라 먹죠.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추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리플은 사용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권선철님께서 네, 맞습니다. 리플은 이제 리플은 토큰을 버닝을 해요. 그래서 리플 트랜잭션 할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이제 스팸을 막기 위해서 엔티 스팸으로 장치로 설치를 해놨다고 하는데 수수료. 정확히 말하면 수수료야. 이거를 태워가지고 이게 그대로 이제 왜냐하면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10억 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돌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다수의 코인들은 지금 그 리플 랩스에서 들고 있어. 들고 있고 이걸 태우잖아. 근데 이거를 태우는데 리플이 소멸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얘네가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트랜잭션을 하면 할수록. 디플레이션이 좀 있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라시아 표님, 리플은 블록체인이 은행을 대신하려는 과도기의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겠군요. 저는 이거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내 생각 먼저 얘기해드리면 저는 이게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써서 그게 좋으면 왜냐면 블록체인의 은행을 한 번에 대신 못하거든요. 너무나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이 100배가 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는. 그래서 과도기에는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플 같은 이제 퍼블릭하지 않는 블록체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능력도 확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리플이 투자 가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투자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를 할 거면 도박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죠. 로또로도 재테크를 할 수 있고. 근데 뭐 이거는 네, 뭐 저희는 안 하겠지만 뭐 투자 가치는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로는 투자 가치는 있죠. 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과도기 때의 그 투자 수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을 보시고 그런 가능성을 보면 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손장수님 사토시한테 비트코인 사토시가 무슨 좋아하네요. 손장수님 보내실 수 있어요. 블록 1에 비트코인 공개 주소로. 아니 이렇게 돼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토시? 아, 이 비트코인 아, 얘 여기 붙이자 문신을 하거나. 아, 예. 네. 리플도 비트코인처럼 정현수님께서 발행량이 정해져 있나요? 네, 10억 개 정해져 있고 그 대신 이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리플은 10억 개가 최고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 제일 첫 번째 블록을 시작 땡 했을 때 바로 10억 개가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와우. 좀 답을 할게. 리플 관련된 거는. 좀 리플도 비트코인처럼 현금화가 됩니까? 네, 당연히 되죠. 네, 되죠. 되는데 이 거치는 과정은 좀 다르죠. 비트코인도 뭐 다르니까. 근데 가능하잖아. 그죠? 네. 전망은 답변 안 할 거고요. HSK 님이
HS 킴님이 10억개 거래가 10억번 하면 리플은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 이게 리플 한번 거래할 때마다 2016년 뭐 기준으로 뭐 0.0002 한 10자리? 10몇자리 달려있고 0.1 그거가 이제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돼요. 네, 1 비트코인, 1 리플, XRP든지 어차피 컴퓨터에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점을 계속 나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0.00001 이렇게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Yeah, Permacore, they have a they have a Ripple faucet at GitHub. Okay. 갑자기 영어하는 중국어도 한번 나중에. 빅공님 저희 그 The Blockchainer 이거 적어드릴 수 있어 메일 주소. 네, 빅공님은 메일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가? @gmail.com. 천만 원이 리플랩스에 가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네, 코인이 리플 코인이 왜 존재하는지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추후에 이번 주나 다음 주나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이게 리플이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비트코인만 하다가 리플을 하니까 머리가 아픈 게 지금 아파오기 시작하는 게 그 약간 그 구시대의 그 은행? 은행 시스템? 그 P2P 아닌 은행 시스템 그게 다시 올라와서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천억 개? 1천억 개? 100... 1빌리언? 1빌리언인데 그 10억 개죠. 10억? 네, 10억 개입니다. 네. 기업형 비트코인 채굴기로 수익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답은 이제 가격이 싼 전기를 찾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가 비슷하면 스텔라 나그네님 스텔라 코인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이게 조금 웃긴데 그 리플하고 스텔라하고 가장 그러니까 합의 메커니즘이 되게 비슷한데 좀 웃겨. 왜냐하면 스텔라가 리플하고 똑같은 합의 메커니즘 퍼블릭이어서 좀 망한 케이스가 있어. 망했다고. 이것도 재밌어. 이거 나중에 비교하면 같은 합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약점이 같을 수가 있잖아. 근데 하나는 밸리데이터를 정해놨고 하나는 안 정해놨는데 안 정해놓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약간 그런 생긴 문제가 있어. 네. 그럼 나중에 스텔라를 한번 형이. 그렇지. 뭐 나중에 우리 어차피 할 거잖아. 네, 빅공님 아까 저희가 그 아래 그 메일 주소 적어드렸거든요. 거기다가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알파고를 붙이면 채굴을 근데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거는요 알파고처럼 똑똑한 컴퓨터가 잘하는 게 아니라요 해시라는 연산 똑같은 연산을 진짜 약간 그 노가다를 잘하는 컴퓨터가 잘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웃겨. 배터리 14%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역시 항상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네, 이제 얼마 정도 되는 거. 네, R3 기사 나오고, R3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R3가, 네, 리플에 끼칠 영향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얘네가 어떤 은행권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되게 중요하고, 네, 저희도 네,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거를 끝내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했으니까 이제 기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을 하겠죠. 근데 리플이 저희가 시사하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은행이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신뢰를 극복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린다고 했는데 은행은 미래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힘을 행사할 것인가. 만약 이 질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yes라면 리플에 상당히 믿음이 좀 갈 것 같아. 저는 yes라고 대답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좋아하는. 나는 솔직히 은행들도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당장 대신할 수 있는 건 은행에서 기록 같은 거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록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대체가 되는데 예를 들면 대출이라든지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힘들 거예요. 대출이라든지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은 그냥 기록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힘들 거고 은행들이 이제는 기업들한테 투자하려면 투자 가치를 보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규제 같은 측면에 있어가지고
정부 규제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없어지면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분명히 과도기가 점점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은행이 저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은행에 대해서 막 영일 막 흑백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은행 기능이 점차적으로 이제는 줄어들면서 이 얘네들이 하는 것들이 블록체인이라든지 AI로 점차적으로 대체되는 그러한 미래를 상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또 이제 하나의 자기만의 또 철학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5분 시청 중이래. 와우, 맙소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언젠가 님, 저가 진짜 이더 80만 원대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귀차니즘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200만 원에도, 아, 20만 원에도 살 의향은 있어요. 지금에도 살 의향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이 사라질 수 없다는 이게 좀 재밌는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은행이 사라지진 않을 건데 역할이 바뀌어 또다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의 은행은 이제 금을 보관하는 장소였잖아. 태초의 은행은 맞지? 그러다가 이 은행들이 투자 은행으로 바뀌었어, 맞지? 증거로 아, 증거 한번 예,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아 아니요, 진짜 한번 됐어요. 아 답변 안 하겠습니다. 아 아, 여쭤. 답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로 써주세요. 퍼마코어님은 저 정말 어쩔 수 없는 걸 알지만 퍼마코어님 제외하시고는 중국어를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시 한국어란? 네, 니하오, 터무니엘님.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 은행으로 바뀌었잖아, 맞지? 투자를 하는 은행이. 근데 내가 봤을 때 미래에는 또다시 이제 화폐 기능 그런 건다 없어지고 난데 또다시 은행의 역할이 바뀌지 않을까도 싶어.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비트코인이 있죠. 되든지 리플이 되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막 잡일하는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에서 대체될 수 있는 거는 그 대신 줄어들고 그 대신에 좀더뭐 높은 수준의 은행 업무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 개인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주식을 또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더 피어투피어 개인에 맞춤화된 금융 시스템? 약간 모르겠어요. 근데 좀더뭐 그런 식으로 더 개인화된 금융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고 좀더그 사람 고객과의 이제 만족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더 친밀하게 쌓는 은행의 업무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나그네님 서드 파티 트러스트가 필요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중앙화된 어떤 그 이런 신뢰가 아직까지는 또 강력하고 빠르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게 또 필요한 곳이 또 있죠. 완전히 다 대체한다고는 아마 네.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ermacore, hit us up on Facebook or email. I wanna talk with you. We wanna chat with you. 네,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중국어. 중국어는 됐습니다. 아, 네. 아, 니 아쉽네요. 하오 태문일님, 니 하오. 네. 그다음에 은행의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뭐냐면 은행의 가장 큰 라이벌은 빅5와 신기술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그러니까 리플이 은행한테 도구를 제공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은행은 신기술에 그냥 묻혀버렸을 수도 있었어. 진화를 못해서. 그런데 여기서 빅5라는 거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빅5가 뭐였는데 일단? 빅5는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그리고 아마존. 이게 다섯 개가 빅5인데 애플페이도 있고 얘네들이 결제 시스템을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기는 알리바바, 위페이 이거는 경험 못하는데 최근에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제 지푸바오 그 알리페이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대.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을 만들면 사실 정말 세계를 바꿀 수 있는데 은행을 위협을 할수 있지. 왜냐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이 시스템들을 통해서 업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은행과 이 은행 사이를 라이벌 구조를 이뤘다면 지금 은행 생태계가 아니고 빅5나 아니면 신기술이 만들어졌을 때이 은행들이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리플에 뛰어들 때는 이 점을 고려하셔야겠죠. 다음, 빅5에서는 자연스럽게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인가? 애플페이 애플 이런 페이 거. 등. 구글 페이는 없죠? 구글 페이는 없지. 그래도 마지막은 리플의 라이벌은 과연 다른 암호화 화폐인가? 그러니까 리플이 기존에 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무료 페이팔 맞지? 무료 페이팔 같은 기능이나 또는 웨스턴 유니언이나 머니그램 같이 송금을 하는 애들이 완전히 작살내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거야. 웨스턴 유니언이나 머니그램은 우리가 기존에 아는 은행하고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라이벌은 과연 다른 암호화폐인가 아니면 금융권의
은행 외에 그 역할을 분담했던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을 다 잡아먹을 것인가. 이것도 리플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이황님께서 우리나라는 발달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아프리카 같이 은행의 역할이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현재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이 점프해서 새로운 형태로 정의되겠죠. 그랬는데. 아 그러면 좋겠죠. 맞죠. 그냥 거기는 너무 필요한 거니까. 휴머니크. 네. 휴머니크. 네. 휴머니크를 인터뷰하는 날까지. 중요하니요. 계속 내려갑시다. 페이스북 싫어요. 아, 야. Yeah. Permacore, then hit us up on email. We gave out our email. 방송하시는 곳은요. 저희는 수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의 공기적은 광교. 요즘에 핫한 광교. 네. 부동산 투자 많이 들어가고 있는. 한 명은 부산, 한 명은 광교.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생방은 매주 목요일 오후 9시부터 끝나는 시간은 뭐 한 11시, 12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님 대신해 주신. 네, 박예규님. 리플과 아브라는 저는 비슷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리플이 제공하는 기능 중에서 하나가 아브라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세틀먼트 레이어 그러니까 이 레이어 자체가 좀 다른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하나는 특화돼 있죠. 아브라가 좀 특화돼 있는 점이 있어요. 이건 해외 송금에 특별히 특화돼 있고 리플은 해외 송금이 기능 중에서 하나인데 아브라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텔러가 될 수 있고 리플은 모든 사람이 텔러가 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아브라 같은 경우는 그 토큰을 받아가지고 그걸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데 리플은 그 방법이 딱히 없거든. 나중에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네, 오늘 제 리플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네. 괜찮았어. 네, 어땠나요? 괜찮은가요? 네. 지금 이제 영훈이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갈 때 리플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